아, 오늘은 아버지가 쓰시는 트랙터인데요. 어저께 전화가 오셨어요. 애비야, 배터리가 충전해도 5시간밖에 못 간다. 알았어요, 아버지. 저기 하나 사갖고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애비야, 새거 사지 마라. 너 사무실에 배터리 있대며.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폐차장에서 하나 만 원이면 사갖고 갈게요. 그랬죠.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요즘에 이동 카센터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올라가서 배터리 좀 갈아달라고. 그때 그 형이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갔더니 이 부친께서 안 갈아도 된다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동민이 시간 쪼갰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카센터에 가서 아침에 부탁했던 그곳에 가서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사왔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몰래 갈아놓고 나가려 합니다. 키는 가져왔는데 갔다 오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미션은 실패했지만 배터리는 갈아야죠. 배터리 가려고요. 배터리에 가나? 나도. 아, 갈아야 돼요. 갖고 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어? 네? 경남사에서 가졌지? 아니요, 도매가로 갖고 왔어요. 도매가로. 얼마야? 네? 얼마 안 줬어요? 아, 컴프레셔 이거 고장 나가지고 안 됐는데 또. 보니까 되네. 자동차 키 가졌어? 이거 키요? 어. 예. 네. 근데 아직 시동이 안 걸려요. 요거 빼놨잖아, 아버지가. 아니, 키웠는데 아직 안 돼요. 아니, 걸어보세요. 안 걸리는데. 네, 배터리가 없잖아요. 네, 갈아야죠. 얘는 어떻게 빼는 거지? 어우씨. 야, 이거 경남 쟤네들 간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어우, 일부러 보냈건만. 아, 이거 시동을 걸려야지. 공부시작 괜히 새거 샀네. 아니, 새거 쓰면 되죠. 아니다, 이거 쓰기 있어? 네, 아니, 놔두면 돼요. 가만있어 봐, 이게 12V지. 이거 언제 쓰는지 몰라, 트랙터는. 예? 네? 트랙터는 이제 언제 쓰는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갈아놔야죠. 내가 여기 있었는데 언제 갖다 놓은 거야? 멀었어요? 이것도 작동이 돼요. 네? 컴프레셔가 또 작동이 되더라고. 그 공동 공사에 갖다 팽가치려고 했거든? 예. 잘 됐죠, 뭐.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네. 버리게 생겼네 이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니 이 카바를 몇밀이야? 10밀인가? 10밀이지? 폭발이야 여기서 됐어요? 빼야 돼? 네, 이걸 빼야 돼요. 볼트를 하고 얘가 얘를 그냥 제껴야 되겠다 신발. 그냥 이렇게 이거 당기면 안 되나? 어디요? 으쌰. 이쪽으로 이렇게. 땡기고 될 텐데. 나왔어요. 네. 아, 씨, 걸리네. 앞에서 다 뜯어야 되겠다. 아. 뭐 이걸 저거 온다. 나와보세요, 어디 그냥. 아니, 이거 걸려서 안 돼요. 각이 안 나와. 각이 안 나. 조심해요, 아버지.
나보세요. 안 나와요? 이렇게 될게. 네. 네, 좀 더. 조금 더. 앞에 가보이죠?
그 위에는 안 해도 되고요. 요 밑에. 네. 네. 또 이렇게 돼. 큰일 나가지고 이래. 어? 빠띠가 큰가 이게? 어? 아, 큰 거 같은데? 켜보세요. 아, 그래. 큰 거 같아, 조금. 조금 크다, 이게. 저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무 개는 안 돼. 그냥 이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 보통 제일. 네. 이거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눌러주세요. 커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고정해 놨어. 트랙터는 상관없어요. 차체를 고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가 떨어지거나 그럴 리가 없으니까.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버지. 응? 나사가 여기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세요. 밑에 나사 아니요, 그 후가 없어요. 그래서. 걸릴 때만 다 걸려. 그러면 여기 이거 좀. 야,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눌러봐 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거를. 어. 잡음 빼지.
됐어, 걸렸어. 잠깐만요. 아까는 다 안 돼요. 됐어요, 아버지, 이제. 예. 낮춰야 돼, 이제.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걸리지 없이 들어가지고 Thank you.
전기 충전 시킬 때는 이쪽은 놔두고 이쪽은 빼고 충전 시키고. 자, 끝. 아하. 이거 아예 바닥에서 내려놔야죠.